정부가 반도체 업계와 실전형 석박사 고급 인력 배출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기업은 대학의 인력을 활용해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대학은 과제 수행을 통해 실전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10년간 2,365명 이상의 반도체 실전형 석박사 고급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28억 원으로 정부와 업계가 절반씩 투자합니다.